둘, 셋, 야! 나는 여자친구와 함께 공원에 앉아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요즘에 재밌는 영화가 많이 개봉했다고 하던데 보고 싶다. 아이 미안, 오랜만에 데이트인데 아이, 아쉽다. 아 요즘 용돈이 다 떨어져서 아이, 나중에 보러 가자. 아이 뭐 그건 나도 마찬가지인데 뭘. 아니 그러면은 나중에 용돈 생기면 꼭 영화 보러 가자. 우리 둘 다 학생이기도 하고 형편이 좋지 못해 돈이 생기면 영화관에 가기로 약속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밖에 있는 헌혈차에 시선이 갔다. 어? 헌혈을 하시면은 영화표를 드립니다. 오빠, 우리도 헌혈하자. 좋은 일도 하고 영화표도 받으면 좋잖아. 아이, 그럴까? 아, 이게 무슨 개이득이야? 우리는 공원 벤치에서 일어나 헌혈차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응? 창백해 보이는 얼굴, 한눈에 보아도 삐쩍 말라서 음산하기까지 하는 남성이 헌혈차 안에 있었다. 오빠, 그런데 여기 차 안은 왜 이렇게 어두컴컴해? 햇빛이 안 들어오게 암막 커튼 쓰는 것 같은데? 드세요. 헌혈하러 오셨군요. 아, 네. 헌혈하러 왔는데요. 네, 일단 여성분부터 오세요. 어, 네?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헌혈을 시작했다. 아따가! 따가워. 이제 오빠 차례야. 들어오세요. 아, 네. 들어오세요. 아, 네. 자. 자, 주사바늘 들어갑니다. 네. 나는 주사기와 피를 보고 덜컥 겁이 났다. 감사하시면 눈 감으세요. 아, 네. 그럴까요? 쭉. 아, 아야. 자, 다 끝났습니다. 아. 후. 자, 나가세요. 아, 이제 영화표 자. 주시는 거죠? 네, 빨리 이거 받고 나가세요. 아, 네. 자, 나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아, 가자. 네. 나가. 남자는 영화표를 담긴 봉투를 주고는 우리를 차 밖으로 밀어냈다. 우리가 나오자마자 헌혈차는 급히 떠났다. 이상한 헌혈차네. 아무래도 뭐 어때? 영화표 받았잖아. 아이, 그러면 영화표 한번 확인해볼까? 봉투에는 영어표 대신에 이런 쪽지가 써 있었다. 환영해요. 아, 이게 뭐야? 완전 사기당했잖아. 아이, 그러게. 근데 왜 이렇게 햇빛이 뜨겁지? 그러게. 아. 어느 도시에 매우 예쁘게 생긴 한 여자가 있었다. 나는 더욱더 아름다워져야 해. 그 남자의 이상형이 되려면.
그 여자는 도시에서 인기가 제일 많았으며 청혼도 많이 받았다. 엄청난 미인? 어이, 저기 혹시 아가씨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일단 당신은 아니에요. 네? 저 로니 콤노처럼 3대 2500십니다. 그래도 안 될까요? 안 돼요. 아니, 사랑했다. 빵빵 빵빵. 아, 안녕하십니까 아가씨. 저는 삼성전자 첫째 아들 김덕배라고 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지요. 저랑 결혼해 주신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다 드리겠습니다. 저랑 결혼해 주십시오. 싫어요. 어이, 세상에, 저랑 결혼하려고 여자들이 줄을 섰다고요? 한강에도 아직 대기순이 5,000번이나 있다고 해요. 싫어요. 아빠한테 다 이럴 거야. 아빠한테 오빠. 당장 아이씨 따로 사랑한다는. 아, 아빠! 뭐야? 하지만 그 여자는 청혼을 모두 거절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가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왜 제가 싫다는 거예요? 제가 뭐가 부족하죠? 당신은 너무 아름답지만 제 이상형은 아닙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이 도시에서 제일 예쁜데. 하지만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 여자는 자신이 어떻게 이상형이 아닐 수 있냐며 화가 난 채 그 남자가 예전에 좋아했던 여자들의 특징을 연구하며 그 남자의 이상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이 남자, 이런 취향의 여자를 좋아했구나. 그리고 다음 날, 그 여자는 목을 메어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저희 집은 아주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현대식 아파트들과는 다르게 외부에서 저희 아파트 건물을 바라보면 각 층마다 길게 늘어진 복도가 보이고 한 층에 10여 가구의 현관문이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복도의 가장 끝에 있었고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늑대야. 응? 오늘 밤늦게 오지 말고. 응? 요즘에 네. 마을 주변이 아주 뒤숭숭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오렴. 네.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밤늦게 공부를 하다 11시쯤 돼서야 버스 정류장에 내려 집으로 천천히 아파트 입구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룰루랄라. 어? 처음엔 사실 별 생각 없이 가는 길이 같은 사람이거나 혹은 아파트 주민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제 기분에는 뒤에 있는 사람과 내 발걸음 속도와 맞춰 걷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빨리 걸으면 뒤에 발걸음이 빨라졌고 제가 느긋하게 걸으면 발걸음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저는 섬뜩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
뭔가 잘못됐다. 이때부터 아무 생각도 못하고 현관까지 뛰어갔는데 경비 아저씨는 술탄 중이라는 쪽지만 있고 엘리베이터는 하필 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제발 살려줘요. 살려주세요. 둔탁한 발걸음이 저를 쫓아오는 소리에 눈물이 흐르는 채로 저희 집 복도에 도착할 때쯤부터는 소리를 지르면서 복도 저 멀리 끝에 있는 우리 집 현관문만 바라보며 뛰었습니다. 그리고 등 뒤로 돌려오는 철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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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함께 나는 살해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19탄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해석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학생 커플인 남녀는 영화표가 필요해서 수상해 보이는 헌혈차례에 들어가 헌혈을 하고 영화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화표인 줄 알았는데 봉투 열어보자 환영해요 쪽지만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남녀는 뱀파이어에게 물려 피가 빨리고 그 남녀들도 뱀파이어에게 물려 뱀파이어가 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을에서 남자들의 모두의 이상형인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수많은 멋진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지만 그 여자는 모두 거절하죠. 그 이유는 짝사랑하던 멋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 여자의 고백을 단칼에 거절하죠. 당신은 저의 이상형이 아닙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화가 난 여성은 그 남자의 전 여자친구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남자의 이상형은 살아있는 여성이 아닌 여자의 시체를 좋아했던 거였죠. 그래서 그 여자는 목을 매달아 그 남자의 이상형이 되었습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낡은 아파트 아이 뒤에 살인마가 쫓아옵니다. 아이는 살려달라며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고 아무리 살려달라고 외쳐보지만 철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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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며 살인자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죠. 철컥 소리는 다른 대문의 집이 문이 잠기는 소리였습니다. 그 아이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혹시 옆집이나 앞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면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한 적이 있나요?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도와줄 거야 혹은 신고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지 않고 무시한 적 있나요? 무관심은 누군가를 처참히 죽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 주세요. 자, 지금까지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19탄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이무이 20탄은 더 소름돋고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7000개 달성시 20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